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혜영 작가의 단편 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편혜영 작가의 작품은 제가 일전에 한번 읽어드린 작품이 있었죠. 분실물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 이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분실물도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작품은 크림색 소파의 방이라는 작품인데요. 크림색 소파가 있는 방이 어떻다는 걸까요? 이 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들어보시면 알게 되겠죠?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소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림색 소파의 방. 편혜영. 마른 체구의 박이 긴장한 모습으로 국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풀숲이 흔들렸다. 박으로부터 스무 걸음쯤 떨어진 자리에 아내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지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주변에는 낡아서 터덜거리는 검은색 자동차 한 대와 드넓은 논뿐이었다. 갈수록 집이 드물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논밖에 보이지 않았다. 간간이 차들이 지나갔다. 그럴 때면 마른 먼지가 일어 기침이 났다. 박이 차를 세운 것은 갑자기 나타난 짐승 때문이었다. 난데없이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바람에 차를 멈추느라 차체가 덜컹거렸고 놀란 아내가 소리를 질러 자고 있던 아기가 깼다. 아내는 아기를 어르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박도 내렸다. 짐승이 다시 나타나 아내와 아기를 위협할 수도 있었다. 노루가 아니라 개나 고양이일지도 몰랐다. 도로에 나타난 것이고 큰 키에 공중거리며 뛰는 폼이어서 노루라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이런 국도에서는 불시에 뛰어들어 차에 치여 죽는 짐승들이 많다고 했다. 짐승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풀숲이 자꾸만 들썩이는 것 같았다. 풀숲 쪽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박은 움찔거리며 발에 힘을 주었다. 뭔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차로 달아날 기세였다. 노루가 아니라 커다란 다른 짐승이라면 박은 아내와 아기를 향해 달려야 할 거였다. 그 사실을 상기하듯 자꾸 아내 쪽을 힐끔거렸다. 날은 습했다. 6월 초순치고는 매우 습한 날이었다.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아내는 긴 팔 옷을 걷어붙였지만 연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엉겨붙었다. 가슴팍이 땀으로 젖어 속옷 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갓난아이가 아내에게 안겨 칭얼대고 있었다. 아내는 계속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가 소리에 맞춰 아기가 우는 소리를 냈다. 아기는 잠투정이 심했다. 안고 얼러줘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 땀에 젖어 달라붙은 머리카락과 쉴 새 없이 노래를 불러대는 입,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아기를 아는 팔 때문에 아내는 촌부처럼 보였다. 아내가 박을 향해 뭐라고 소리쳤다. 아내의 목소리는 국도를 지나가는 차 소리에 묻혔다. 손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만 출발하자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울로 가고 있었다. 8년간 살았던 소도시의 사택을 떠나 이사를 가는 길이었다. 박은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했다. 하품을 하는 박의 입으로 날벌레가 날아들었다. 박은 큰 소리로 가래를 끌어모아 바닥에 뱉었다. 비라도 쏟아진다면 좋을 텐데. 아내가 차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 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날일수록 박이 대꾸했다. 비는 내리지 않는 법이야. 박은 시동을 걸기 전 풀숲을 돌아봤다. 아까 나타난 것이 정말 노루였을까?
노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문득 아무것도 차를 막아선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풀숲이 흔들렸다면 단지 바람 때문이었을 뿐. 피곤해서 잠시 졸았고 그때 헛것을 본 것일 터였다. 그러니 사라질 것은 애당초 없었다. 그럼에도 무엇인가 여전히 등 뒤에 남은 듯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박은 뚫어져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았다. 검은 헛것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려는 듯이 뭔가 앞창에 떨어지면서 박의 시야가 흐려졌다. 뜻밖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은 수건을 꺼내 앞 유리창을 닦았다. 수건을 아무렇게나 옆좌석에 내려놓은 후 시동을 걸었다. 차는 곧 시동이 걸렸지만 와이퍼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박은 와이퍼를 껐다가 다시 켰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비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감추었다. 고장난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아기가 칭얼대며 울기 시작했다. 그렇군. 고장인가 보군. 할 수 없다는 기분이었다. 오래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 지금에서야 일어난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박에게 자동차는 속을 알 수 없는 시커먼 기계 뭉치에 불과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수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자동차에 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늘 주변에 있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가까운 카센터에 가면 됐다. 오일을 갈거나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 퓨즈를 교환하는 일은 모두 카센터 직원의 몫이었다. 빗방울이 위협적으로 차체를 때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국도를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어쩌자고 이런 국도로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뭐 때문인지 모른다는 건 아니지? 이렇게 좁은 국도일 줄은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나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이니까. 하지만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어. 아내가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서서 앉고 얼러주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았다. 때때로 차에서 내려 걸어다니며 안아주어야 할 거였다. 그러자니 국도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주유소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박이 빗줄기에 막혀 잘 보이지 않는 바깥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좁은 국도에 주유소가 있을 리 없잖아요. 아내가 대꾸했다.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차를 몬 지 20여 분 만에 그들은 작은 주유소 간판을 발견했다. 박과 아내는 동시에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내리지 않을 거라던 비가 내렸다. 있을 리 없다던 주유소도 나타났다. 그치지 않는 아기 울음 말고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주유기가 꺼져 있었다. 언제 씌워둔 것인지 주유기를 감싼 방수포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건물 출입구는 망가진 채 열려있고 전면이 부서져 찌그러진 음료수 자판기가 비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다. 한때 널찍하게 드리워졌을 지붕은 간신히 주유기를 가릴 만큼만 남아있었다. 차를 돌려 나가려는데 폐허처럼 보이는 건물 안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눈에 띄었다. 역시 나쁠 일은 없었다.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박은 차를 세운 후 좁은 처마로 뛰어갔다. 청년 몇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박을 말없이 쳐다봤다.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는지 눈이 붉었다. 술 냄새에 풍겨 낯설고도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는 냄새 같았다. 정확히 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었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독한 냄새였다. 이 근처에는 없어요. 한참 올라가야 해요. 카센터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 청년이 대답했다. 박은 내키지 않아 그냥 가려다가 청년에게 차를 볼 줄 아느냐고 물었다. 청년은 선뜻 자리에서 일어섰다.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던 청년들이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다. 청년이 으쓱하며 그들을 보았다. 잠깐 보닛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는 사이
청년과 박은 완전히 젖었다. 청년은 호랑이가 그려진 황토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숨을 쉴 때면 흉부 근처에 프린트된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입을 벌려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박은 청년의 가슴에 그려진 두 마리의 호랑이를 뚫어져라 보았다. 청년이 고개를 들 때면 티셔츠에 스며든 빗물이 흘러내렸는데 마치 호랑이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청년 앞에서도 와이퍼는 꼼짝하지 않았다. 뭐가 문제죠? 박이 물었다. 흔한 문제예요. 퓨즈가 나갔다거나 하는 거요. 청년이 차 안의 아내를 힐끔거리며 대답했다. 아내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내가 차에 대해선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박의 말에 청년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느릿느릿 다시 차의 보닛을 열었다. 박은 그가 복잡한 차의 부품을 만지작거리는 걸 지켜보다가 처마로 갔다. 청년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가 뽀얗게 흩어졌다. 누군가 이제 막 이사 온 계집애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모두들 경쟁하듯 그 여자를 상대로 음탕한 농담을 쏟아놓았다. 박은 이 근방의 젊은이들을 잘 알았다. 그가 8년간 근무해온 소도시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표준어와 다소 억양이 다른 말투로 어원이 남다른 어휘를 사용해 싸우든 말하고 시비와 농담이 잘 구별되지 않아 오해를 사는 바람에 실제로 싸움이 자주 벌어지는 곳이었다. 청년들은 비슷한 수준의 학교를 졸업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도시를 떠나거나 도시에 그대로 남거나. 도시를 떠나는 사정은 여럿이었지만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떠나는 건 같았다. 남은 사람들은 거대한 선박회사의 노동자가 되었다. 소도시에서 노동 가능한 인구의 절반가량이 선박회사에 근무했다. 노동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노동자를 위한 식음료점이나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 어떤 무리들은 도시를 떠날 순간을 기다리며 건달이 되거나 건달처럼 지냈다. 박이 생각하기에 호랑이 무늬 티셔츠를 입은 부류가 거기에 속했다. 상대에서 좋을 게 없는 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박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폭우 때문에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 와이퍼가 망가진 채 가다가는 눈에 처박히기 십상이었다. 보닛을 들여다보는 청년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기계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간혹 고개를 돌려 젖가슴을 드러낸 아내를 힐끔거렸다. 얼굴이 하얗고 자그마한 아내는 아기를 안고 있지 않다면 어린 처녀애로 보일 거였다. 실제로도 박과 꽤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었다. 오히려 청년 쪽과 더 가까운 나이일지도 몰랐다. 박은 청년이 보는 앞에서 젖가슴을 내놓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아내가 못마땅해졌다. 다 됐어요. 보기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박은 차 안으로 허리를 굽혀 와이퍼를 켜봤다. 와이퍼가 찰칵찰칵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박이 청년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냥 가시게요? 차 문을 열려는데 청년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는 듯이 쳐다보자 청년이 가슴팍의 호랑이와 어울리지 않게 순박한 얼굴로 웃으며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모았다. 성의 표시 정도는 알아서 하실 줄 알았는데요. 청년이 힐끔 주유소 건물 안에 있는 청년들 쪽을 보았다. 머리를 짧게 깎은 한 청년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호의와 거래를 구분하지 못한 게 멋쩍어졌다. 지갑을 꺼내들었다. 성의만 표시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다. 얼마를 주어야 할까 생각하니 어려워졌다. 박은 주저하다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세 장을 꺼냈다. 아내가 멍한 눈으로 박을 쳐다보았다. 아기는 입을 오물거리며 남은 젖을 빨았다. 지갑을 놓고 문을 닫으려던 박은 불쑥 지폐 한 장을 지갑에 도로 넣었다. 카센터에 가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다. 박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비가 와서인지 폐가 특유의 냄새인지 아까보다 짙어진 냄새가 훅 끼쳤다.
담배 냄새치고는 독했으므로 어쩌면 대마초 같은 것의 냄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국도변에서 군락을 이룬 대마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군락지는 단속을 피해 잡초더미에 섞여 있었다. 자료 화면에 나온 대마는 그가 보기에는 그저 흔한 톱니 이빨 모양의 이파리와 대롱 줄기를 가진 관목에 불과했다. 박은 청년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청년이 돈을 받아들자마자 지폐의 수를 셌다. 그는 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문을 나서기도 전에 두 장뿐인 지폐를 펴들고 흔들었다. 박은 과연 그 돈이 조롱을 받을 만한 액수인가 생각하며 깨진 유리창 너머로 청년들을 흘깃 살펴보았다. 그중 몇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박을 향해 멍한 눈으로 담배 연기를 내뱉거나 입을 비죽거리며 웃어댔다. 차를 고쳐준 청년은 지폐를 입에 물고 두 마리의 호랑이 그림 위로 손을 얹어 아내의 젖가슴을 그려대고 있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둥글게 뭔가를 그려대는 폼이 필시 그런 손동작일 거라고 박은 생각했다. 박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화가 났다. 왜 하필이면 그때 젖을 먹여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내가 평소에도 다른 사내들을 보며 잘 웃고 친절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단속 잘해야겠어. 박의 어린 아내를 본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했다. 그것이 박과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 과도한 농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치 아내가 음탕한 짓을 한 것처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했다. 아내는 지사의 계약직 사원이었다. 박은 아내의 사투리가 심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그 도시 출신답지 않게 목소리가 작고 조곤조곤한 것도 좋았다. 독특한 억양을 숨기려는 말투가 귀엽기까지 했다. 박은 늘 사택에서 혼자 지냈으므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나 연변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혼했다가 거절당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베트남이나 연변은 여전히 성황 중일 테니 청혼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행히 아내는 승낙했다. 박으로서는 낯선 국적의 여자에게 말을 가르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게 무엇보다 좋았다. 다 됐어요? 아내의 물음에 박은 울컥하여 소리쳤다. 옷이나 여며. 막 출발하려는데 청년이 차를 가로막고 섰다. 청년이 머리에서 빗방울이 뚝뚝 듣고 있었다. 내려야 하는지 그대로 내빼야 하는지 조금 망설여졌다. 박은 창문을 내렸다. 망가진 와이퍼로 이런 빗길을 가다가는 큰일 나셨을 텐데요. 빗소리 때문에 청년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이 작게 중얼거렸다. 청년이 듣지 못하고 되묻는다면 못 내기는 척 돈을 더 집어줄 생각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년이 열린 창으로 손을 넣어 박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충분한 액수죠. 우린 댁을 도와준 거지 심부름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깟 돈으로 사탕이나 사 먹고 좋아할 12살 꼬마는 더더욱 아니죠. 박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어딘가로 떠날 꿈만 꾸며 자신을 비난하느라 위축되고 소심해져 비뚤어진 부류일 거라고 이해했다. 해를 입거나 통제당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부류의 사람들일 거라고도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만 무리와 어울리면 사나워지기 마련이었다. 박은 가급적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는 도시를 떠나고 있는 중이었다. 꿈속에서라도 이 길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였다. 박은 후시경을 통해 아내와 아기를 바라보았다. 내내 칭얼대던 아기는 박을 지켜보듯 잠자코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다. 아내는 멍한 표정으로 박과 청년을 번갈아 보았다. 박은 될 수 있는 대로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것은 용기 있게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비겁해지는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박은 멱살을 잡은 청년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어떻게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게 좋지 않겠소? 청년이 웃으며 슬쩍 손의 힘을 풀었다. 박은 지갑을 열어 청년에게 보여주었다. 이삿짐 센터에 치러야 할 잔금과 이사하면서 써야 할 갖가지 목록의 비용들이 지갑 가득 담겨 있었다. 청년이 거기서 함부로 돈을 빼며 말했다. 이런 게 성의 표시죠.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어차피 오늘 밤이면 거덜날 돈이었다고 박은 생각했다. 청년은 인사를 건네든 유리창을 툭툭 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일로, 그러니까 담배인지 대마초인지를 계속 피우고 술을 마시고 끼리끼리 어울려 음탕한 농담을 주고받고 간혹 걸려드는 사람들을 갈취하는 짓을 하러 폐허가 된 주유소 건물로 다시 돌아갔다. 박은 서둘러 시동을 걸고 주유소를 빠져나갔다. 주유소가 보이지 않을 때에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기다렸다는 듯 아기가 잠을 보챘다. 박은 칭얼대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뭐해요? 얼른 가지 않고. 아내가 체근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해. 사실 신고하는 게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른 도시로 가는 길이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도착할 거였다. 경찰에 연락하느라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었다. 뭐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수리비를 많이 가져갔다는 거요? 멱살을 잡았다는 거요? 아내의 말에 박은 대꾸 없이 앞창을 바라보았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국도에는 얇은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고여 있었다. 간혹 웅덩이에 닿아 물이 튀기는 하겠지만 이대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박은 전화를 끊고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다. 그 순간 수화기 저쪽에서 여보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지폐를 입에 물고 젖가슴을 그리던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청년이 웃을 때마다 배가 들썩였고 그럴 때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렸다. 수화기 저쪽 사람이 체근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은 익명으로 청년들을 대마 사범으로 신고했다. 청년들이 인상착의와 주유소의 위치를 밝혔다.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내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되물었다. 틀림없어. 보통 냄새가 아니었어. 눈 못 봤어? 이미 다들 동공이 풀려 있었잖아. 박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렸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괜한 일을 했어요. 그저 술에 취한 것뿐이에요. 게다가 저런 무리들은 경찰하고 한패일지도 몰라요. 아내가 말했다. 이제 가고 있잖아. 됐지? 박이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못마땅한 듯 시선을 돌렸다. 박은 서두르고 싶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짐을 실은 트럭보다 훨씬 늦어질 것 같았다. 이삿짐 차는 잘 가고 있겠지요? 아내가 그들을 추월해가는 트럭을 보며 불쑥 물었다. 당연한 소릴. 박이 대꾸했다. 아내가 걱정하는 건 새로 장만한 살림살이들이었다. 박이 지내던 사택에는 가구와 가전제품이 딸려 있었다. 새로 살림을 내자니 장만해야 할 게 많았다. 박이 퇴근해 돌아오면 아내는 그날 산 세간을 말해주었다. 박은 아내처럼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라고 자주 핀잔을 줬다. 아내는 태어난 도시를 떠나는 공허를 물건 사들이는 일로 채웠다. 색깔이 화려하고 쓰임새가 있을까 싶은 디스펜스가 달린 냉장고를 제일 먼저 골랐다. 냉장고와 색깔을 맞춰 스탠드형 에어컨도 샀다. 이불 빨래에 살균 세탁까지 된다는 드럼 세탁기를 사고는 전자레인지를 덤으로 받았다고 즐거워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소파였다. 사택의 소파는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회오리 모양으로 말린 스프링이 느껴질 정도로 밑판이 내려앉아 있었다. 찢어진 외피 틈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두꺼운 스펀지가 배어나왔다.
사택의 물건은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버릴 수 없었다. 수리를 부탁해도 관제과 직원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므로 기다리라고만 할 뿐이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맨 바닥에 앉을 때마다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그들 부부는 스프링 자국이 나고 외피가 터져버린 검은 소파만 보면 울적해졌다. 그것은 불편하고 좁고 고단한 소도시 사택에서의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내는 도 경계선을 넘어 소파를 보러 다니는 등 극성을 떤 끝에 크림색의 4인조 가죽 소파를 골랐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소가죽이 겉을 두르고 있는 소파는 생각보다 가격이 쌌다. 그것이 소파 안에 싸구려 스펀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는 적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럴 때에도 크림색 가죽은 부드럽게 빛이 났다. 인부들이 트럭에 옮겨 실을 때 가장 고생한 것도 소파였다. 엘리베이터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소파 때문에 인부 넷이서 소파를 들고 7층 계단을 내려왔다. 그와 아내의 새로운 인생이라고 해도 좋을 크림색 소파가 인부의 등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며 여기저기 부딪혔다. 박은 기꺼이 그들을 도와 크림색 소파를 싸고 있는 비닐을 꽉 움켜쥐었다. 상처가 나고 흠집이 생긴 소파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박은 있는 힘껏 소파를 들어 올렸다. 생활의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박은 그 무게를 견딜 만큼 젊지 않았다. 지사에서의 대부분의 날은 조선 노동자의 텅텅거리는 망치 소리와 번뜩이는 용접 불꽃과 함께 흘러갔다.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했지만 기껏해야 조리품을 제조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건조하는 일이었다. 망치 소리는 이명으로 남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그의 머리를 쳤다. 그는 지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세계가 거대한 선박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제작하는 부품과도 같다는 걸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자 더 이상 젊지 않은 게 다행으로 여겨졌다. 젊음이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 속에나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한때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테지만 발령을 기다리며 상사들에게 인사를 치르고 온갖 대소사를 찾아다니는 동안 조금씩 소진되어 갔다. 결혼을 하기 전 박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 늘 사택에서 지냈다. 야근을 할 때도 있었으나 퇴근은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 퇴근해 사택에 들어오면 언제나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하루 종일 뉴스 프로그램이 나오는 채널이었다. 채널을 바꾸지는 않았다. 텔레비전과 나란히 누워 화면에 나오는 뉴스는 무엇이든 다 보았다. 주말이면 이른 저녁부터 잠들 때까지 텔레비전만 들여다보았다. 종종 무료했으나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지사가 있는 도시 출신이 대부분인 사원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박이 있으면 입을 다물거나 박이 모르는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정기적인 부서 회식에서는 박과 과묵한 술자리를 가진 후 자기들끼리 정해진 장소에 모여 2차를 하는 눈치였다. 관계는 이를 망치지 않을 범위에서 사무적으로 유지되었다. 박은 자신이 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관리자라도 동향 출신 관리자는 사원들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았다. 사실 박은 본사에서 지낼 때에도 직원들과 그다지 잘 어울리지 못했다. 새삼스럽게 출생지를 따질 리 없는 본사 직원들도 끼리끼리 어울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관리자도 아닌 박이 끼어들면 대화가 어색해졌다. 그런데도 박은 지난 8년간 줄곧 서울 생활을 떠올렸다. 멍하니 텔레비전을 들여다보는 사택에서의 밤이 계속될 것 같을 때면 어쩌다 본사 동료들끼리 어울려 마셨던 차가운 맥주가 떠올랐다. 공장 근무가 끝나 도시 전체가 고요해지는 한밤중이면 잘 가지도 않던 도시 한복판의 시끄러운 유흥주점에서의 회식이 떠올랐다. 지사 직원들 틈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박은 자신이 잠시 파견 근무를 나온 것임을 상기했다. 언젠가는 서울의 본사로 다시 가게 될 것이었다. 대부분의 시민처럼 박은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서울을 고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좀 더 일찍 자리를 잡기 위해 떠났던 것일 뿐 서울을 떠나 살 생각 같은 것은 애당초 없었다. 지사근무는 자원한 거였다. 자원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지사근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박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선택해야만 했을 것이다. 한번 지사로 가면 언제 다시 본사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네. 지사근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박의 상사가 말했다. 박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박은 상사에게 대답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딥니까? 8년 전 박에게 그 충고를 해준 상사는 이미 회사를 떠나고 없었다. 그는 만년 부장으로 퇴직했다. 이사가 되는 것은 지사 근무를 하다가 본사를 발령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모양이었다. 퇴직한 만년 부장이 어딘가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만약 그가 남아있었다면 이번에도 박에게 충고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장을 넘어 이사까지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네. 박은 이번에도 그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할 거였다. 지금 당장 본사 발령을 받은 것만도 어딥니까? 얼마 가지 않아 느닷없이 차가 멈춰섰다. 박은 조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져보았다.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박을 놀리듯 오로지 와이퍼만 벌어졌다 오므려졌다 하고 있었다. 비상등을 켜두고 차에서 내렸다.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빗발이 굵었다. 멀리서 경광등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보았다. 청년들은 꼼짝없이 잡힐 거였다. 대마사범이라면 좋겠지만 아니래도 그다지 미안할 일은 아니었다. 경찰에게 불려가 피 뽑고 오줌 한번 싸는 게 그다지 큰 고생은 아닐 거였다. 박은 보닛을 열어보았다. 덩어리져 뭉쳐있는 검은 기계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틀림없이 청년의 짓일 거라고 생각했다. 고친답시고 뭔가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게 분명해. 그런 놈한테 돈이나 뜯기다니 한심한 노릇이군. 투덜거리며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이 오는 동안 비 내리는 단조로운 국도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면 될 거였다. 아기를 안고 잠이 든 아내가 깨어날 즈음이면 국도 풍경이 지루해질 즈음이면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할 것이다. 무사히 수리를 마친 후 새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였다. 경광등 소리가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곧 멈췄다. 한참을 들리지 않다가 다시 소리가 들렸고 그러고는 이내 멀어졌다. 박은 소리가 사라지는 쪽을 바라본 후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 짐을 실은 트럭은 톨게이트 부근에 닿았다고 했다. 박은 짐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다짐받았다. 예. 고속도로 이사만 10년째입니다. 뭘 걱정하고 그러십니까? 직원이 대답했다. 흔쾌한 대답이 오히려 못마땅했는지 박은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트럭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으면 대략적인 내부도를 그려주고 오는 건데 그랬다고 뒤늦은 후회도 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일은 예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난데없이 나타나는 국도변의 웅덩이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었다. 어떤 것은 기껏 물을 축일 정도로 얕지만 어떤 것은 바퀴가 빠질 만큼 깊었다. 그는 고작 차체에 물을 축이는 얕은 웅덩이를 지나온 것에 불과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까무룩 잠든 박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박은 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얼른 전화를 받았다. 아내와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었다. 지금 막 도착했다고 했다. 박은 아내와 함께 새 집의 현관을 열어젖히고 그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를 확인하려고 했었다. 그들보다 먼저 도착한 인부들이 냄새나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을 헤집고 다닐 모습을 떠올리자 조금 속이 상했다. 집을 잘 고르셨네요. 전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의례적인 인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박은 그들에게 짐 정리를 시작할 것을 부탁했다. 실은 차가 말썽입니다. 이런, 시간이 좀 걸리시겠습니다.
직원이 걱정된다는 듯이 말했다. 박은 그들이 사고를 핑계로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이미 도착해서요. 한창 수리 중입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 그를 빤히 쳐다봤다. 여기서 서울까지는 고작 30분이면 가는 거리고요. 서울이야 워낙에 훤하니까요. 직원은 알았으니 먼저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박은 기지개를 켜고 차 바깥으로 나왔다. 트렁크에서 커다란 우산을 꺼냈었다.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날을 택해 이삿날을 골랐다. 그들의 생각대로 도로 소통은 원활했다. 박은 그들이 떠나온 도시 쪽을 바라보았다. 먼 지평성 부근에 어슴푸레하게 여러 기의 굴뚝이 솟아 있었다. 굴뚝 아래 선박처럼 단단하고 커다란 공장 건물이 지평선에 걸려 납작하게 보였다. 파이프와 철제 계단과 연료통이 죄다 바깥으로 드러나 기이한 느낌을 주는 공장 단지를 거닐 때면 외계 도시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도시의 정방형 고층 건물에 익숙해져 있던 탓이었다. 박은 이번에는 그들이 가야 할 쪽을 바라보았다. 박이 있는 곳에서 서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능선이 이어진 중첩된 산들이 고요하고도 두텁게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때문에 시끄럽고 불꽃 튀는 망치질과 용접의 세계를 벗어나 형체가 불분명하지만 단단하고 질서정연한 서류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곳은 띄엄띄엄 늘어선 집과 끝없는 논길, 물 한 개 낀 드넓은 호수와 호숫가에 집성촌같이 모여있는 모텔을 지나 빼곡히 들어찬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계속 따라가면 닿는 곳이었다. 형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박에게는 가장 익숙하고도 편안한 곳이었다. 거기서 박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교 생활을 모두 보냈다. 그곳은 놀이터에서 수줍게 입을 맞췄던 첫사랑이 사는 곳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형제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어두워져가는 국도와 끝없이 펼쳐진 논, 멈추어선 자동차와 돌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 때문에 박은 다시금 익숙한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불안을 느껴야만 했다. 그 느낌을 부추긴 것은 난데없는 전화벨 소리였다. 이삿짐센터 직원에게서였다.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제기랄, 보험회사를 바꾸든지 해야지 원. 박은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소파는 재보고 고르신 거예요? 이삿짐센터 직원이 대뜸 물었다. 거실에 안 들어가는데요. 박은 처음 집을 보러 갔던 날들을 떠올렸다. 부동산 업자가 소개한 집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어수선했지만 따뜻하면서도 안온하고 세련된 느낌을 풍겼다. 박은 집을 둘러보는 내내 그 느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했다. 퀸 사이즈 침대와 열자 장롱, 화장대가 놓인 안방, 하이글로시 느낌의 부엌 싱크대와 짙은 색의 4인조 식탁, 아이방에 놓인 책상과 들쑥날쑥 책이 꽂힌 책장 같은 건 모두 남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거실 왼쪽 벽면에 놓인 널찍한 크림색 소파를 보고 나서야 박은 그 느낌이 소파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아이들이 크림색 소파에 눕거나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손님이 오셨는데도 누워있느냐는 엄마의 형식적인 잔소리에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웃음 띈 얼굴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소파는 몸에 착착 감기는 부드러운 이불처럼 굴었다. 사택의 검은 소파처럼 삐거덕거리거나 스펀지가 터져 나오거나 허리 통증을 불러오거나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크림색 소파는 고장난 스프링이나 싸구려 스펀지 냄새와는 무관한 정갈하고 단란한 세계의 일부였다. 박은 그 소파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평온한 표정이 곧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아내가 크림색 소파를 고른 것도. 박이 아내에게 전화를 바꾸어주며 생각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내는 소파를
거실 왼쪽 벽에 바짝 붙여놓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전화가 끊어졌다가 잠시 뒤 다시 울렸다. 죄송합니다. 소파가 그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봐도 거실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냉장고 때문이라고 했다. 부엌이 좁아 거실과 면한 벽에 냉장고를 놓아야 했다. 우선은 비스듬하게 놓을 테니 오셔서 다시 자리를 봐주세요. 아내는 전화를 끊고 이내 울상이 되었다. 뭔가 박에게 하소연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출생지의 억양을 숨기지 못했다. 박은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아내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대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거실에 비스듬하게 놓인 크림색 소파를 생각하면 울적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보험회사에서는 직원이 출발했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다. 출발했다는 직원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서성이는 동안 천천히 몰려든 어둠이 조금씩 짙어졌다. 서울 쪽 국도가 어둠에 용해되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츰 흐려졌다. 멀리서 바라보면 검은 밤 속으로 차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가 멍하니 국도를 바라보고 있는 중에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식탁은 어디에 둘까요? 책장은? 책상은? 서랍장은? 창가에 둔다면 두 개의 벽면을 맞댄 자리에 둘지, 두 개의 벽면이라면 왼쪽과 정면인지, 오른쪽과 정면인지, 아니면 두 측면 벽의 사이, 그러니까 창 바로 아래에 둘지 따위를 일일이 캐물었다. 아내는 그때마다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 즉 침대를 창 바로 아래에 둘지 두 개의 벽면이 맞댄 자리에 둘지에 대해 그 벽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내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박은 전화기를 빼앗았다. 우리는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두세요. 우선은 대강의 위치만 잡아두세요. 오늘 밤 돌아가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게만 해놓으란 말입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이삿짐 센터 직원은 박이 끼어드는 바람에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일일이 우리한테 지시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이삿짐 많이 옮겨봤을 거 아니요. 살림 놓는 자리가 다 똑같이 별거 있습니까? 박은 종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대꾸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박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아든 직원은 차가 막혀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이 참지 못하고 2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자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견인차를 부르는 게 나았겠다고 박은 생각했다. 언제나 그런 생각은 나중에야 들게 마련이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보험회사 직원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5분 후면 도착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서늘해진 밤 공기 속에 아기와 아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박이 가까이 다가오는 차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드디어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한 모양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화를 낼 생각이었지만 막상 차 소리를 듣자 반가웠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빛을 뿜으며 빠르게 다가오는 자동차는 사나운 짐승처럼 보였다. 차가 멈추어 서고 거기에 탄 사람이 내리고 나서야 박은 그 짐승이 실은 호랑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호랑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박은 달아날 새도 없이 사나운 이빨로 물렸다. 실제로 느껴진 것은 망치 같은 것에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통증이었다. 머리가 뜨거워졌다. 천장에 매달린 샤워 꼭지에서 연신 쏟아지고 있는 뜨거운 물에 억지로 머리통을 대고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시원했지만 나중에는 터질 것처럼 통증이 느껴졌다. 그 느낌 때문에 자신이 얻어맞은 게 아니라 뜨거운 물 속에 거꾸로 처박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통증이 가라앉자 풍선처럼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부푼 얼굴 위로 뭔가가 흘러내렸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걸 만져보고 나서야 박은 자신이 짐승에게 물리거나 뜨거운 물에 댄 것이 아니라 뭔가에 얻어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일 것이다. 망치 소리 같기도 했다. 망치 소리와 박의 구식 전화벨 소리는 신경을 거스르게 한다는 점에서 같았다. 어쩌면 이삿짐 센터 직원의 전화일지도 몰랐다. 그에게는 들여놓아야 할 짐이 많았고 그 짐의 위치를 정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은 통증을 느끼는 와중에도 피식 웃었다. 잘 피해온 줄 알았는데 제법 큰 웅덩이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미 빠진 줄도 모르고 용케 피했다고 안심하던 자신이 우스워졌다. 웃음 끝에 박은 언젠가 이런 일을 겪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자 얻어맞은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다소 안도감이 들었다. 기억할 수 없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증이 가라앉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이전의 세계 어디쯤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였다. 박은 자신이 단지 하나의 위기를 만났고 얻어맞음으로써 그 위기를 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끝나지 않을 듯 길게 느껴지는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거였다. 박은 조금 다쳤고 통증이 계속되는 걸 보면 뼈가 상한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상처는 곧 아물고 뼈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붙을 거였다. 누군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짐승들의 웃음소리인지 박 자신의 웃음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겁에 질린 아내와 아기의 울음소리인지도 몰랐다. 박은 소리의 주인을 분간해내려고 애쓰면서 가야 할 곳을 바라보았다. 형체가 보이지 않는 도시의 어느 한쪽 구석에는 밤늦도록 불 밝힌 아파트가 있을 거였다. 거기에는 그들 가족의 새로운 생활을 지탱해줄 살림살이들이 포장도 뜯지 못한 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여기저기 놓여있을 거였다. 어쩌면 그들은 내내 크기가 맞지 않는 크림색 소파가 놓인 거실에서 지내야 할지도 몰랐다. 비스듬하게 놓인 소파를 볼 때면 까닭없이 욱신거리며 통증이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박은 자꾸 감기 오는 눈을 떴다. 차들이 붉은 눈을 켜고 밤의 국도를 지나 어두워진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에게 크림색 소파가 있는 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서울 본사에서 일하다가 자칫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할 뻔했지만 퇴직 대신에 지방의 한직을 택함으로 직장 생활을 연명하고 있던 주인공은 늘 뭔가 안정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그런 삶에 대한 성공의 표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크림색 소파였던 것입니다. 그 소파 위에서 마치 크림색 옷을 입었듯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웃으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은 저 모습이 자기가 바라던 평온하고 안정된 삶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 초중반에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차가 고장나서 청년들에게 부탁을 할 때 거 비를 맞으면서 차를 좀 고쳐주었으면 그냥 기분 상하지 않게 넉넉하게 수고비를 좀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빡빡하게 굴다가 결국 나중에 안 당할 수도 있었던 변을 당하게 되죠. 수고했다고 1, 2만 원 더 준다고 크게 손해날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원 왜 그렇게 짜게 굴었는지 결국은 그게 주인공에게 불운의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뭐 어떤 큰 교훈을 끄집어낼 건 없지만 다만 행운도 불행도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편혜영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즐거우셨나요? 저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